뭐 인사 못해? 응. 하나, 둘, 셋. 뭐야? 인사 못하는 거 아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최은길 유튜브 오랜만에 그당 영상 부제 특집 최은길에게 묻는다의 진행을 맡은 기타 치는 사람 구원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락스타 지망생 최은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근황을 전하기 앞서서 이제 짤막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6일 이제 일주일 동안 최은길 인스타랑 이제 유튜브에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이제 본인이 직접 해주실 차례입니다. 자, 골디킴님께서 어쿠스틱 vs 락이라고 그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락. 당연히 락. 제가 신입생 때 동아리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인문대 동아리 중에 딱 어쿠스틱 동아리랑 락밴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울이라는 어쿠스틱 동아리고 하나는 다살이라는 락밴드 동아리였는데 그거 언급을 해? 어. 소울 쪽으로 눈도 안 돌리고 바로 다살 가가지고 다살 가입하겠습니다. 왜? 철학과는 전부 다 소울 어쿠스틱 동아리 들어가는 그런 뭐랄까 불문율 국룰이었는데 그게 저는 다살 그리고 2학년 때 다살의 회장을 맡으면서 화려한 그 전성기를 그리고 왜 락이냐 락스타라는 말은 있어도 어쿠스틱 스타라는 말은 없다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죠. 네, 그리고 R&B vs 발라드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뭔가 좀 그 흑인 음악 R&B 멋있잖아요. R&B 그 소몰이 R&B 말고 그 제대로 된 그 정통 R&B 참 멋있어서 아 저런 나도 R&B 음악을 좋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 한국인의 유전자가 있는지 머리는 R&B지만 가슴은 발라드를 좋아하는 쌈자 홍이님께서 당신은 왜 당신의 사람인 저희 손에서 표출되는 당신에 대한 소중한 관심을 내 절기마다 소홀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다음 질문. 원희님께서 옥타브 챌린지 해주실 수 있나요? 유튜브 강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 굉장히 그 유명 유튜버 분이십니다. 헤어 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그 옥타브 챌린지 참 해보고 싶은데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역시 노력하세요. 역시 팍스테일님께서 팍스테일님께서 머리는 대체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싫긴 한데 저도 제 머리가 싫어요. 내가 이 머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원래는 이제 미용실에 가서 왕십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내가 보여드린 거는 좀 약간 적당히 자연스러운 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머리였는데 그래서 막 했어요. 막 펌을 하고 막 뭐 옆머리 또 깔아앉힌다고 그 뭐냐 뭐 다운펌? 다운펌도 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머리를 감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말리고 거울을 봤는데 봐도 이게 망한 건지 머리가 원래 이런 건지 그런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왠지 그때 미용사분은 안절부절하고 있었거든. 내가 그 표정을 봤거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찐따라서 집에 와서 머리를 감아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집에 와서 머리를 감아보고 아이씨 개망했구나 이랬지 뭐. 찐따발은 조심해야 돼요? 삭제당합니다. 찐따라기보다는 이제 소심해서 소심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앙님께서 멋있는 삼촌 춤도 잘 추나요? 안무 노래 챌린지 해주세요 크크크 라고 하셨는데 멋있는 삼촌 태어나서 춤 춰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 뭐 그 축제 하면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막 모여서 막 아이돌 노래 춤추고 하는데 나는 밴드가 뭐냐 뭐 빅스 노래 춤추고 할 때 이제 나는 밴드 하면서 막 델리 스파이스 이런 거 하고 춤 춰본 거 한 번 있다 새내기 때 그 뭐냐 뭐 율동제인가 이름이 바위처럼 움찾기 이런 굉장히 귀여운 율동을 쳐본 거 말고는 멋있는 삼촌 춤을 춰본 적이 없습니다. 춤 잘 추고는 싶은데 뭐든 뭐 못하면 안 좋을 거야 없지? 못하면 안 좋을 거야 또? 잘하면? 잘하면 안 좋을 거야 없지. 훈이 훈 0727님께서 홍콩 배우 같네 배고프면 연락해
왜 홍콩 배우 같다고 하셨냐면은 이 사진이 나갈 겁니다. 사진이 나갈 그 사진? 대 사진?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행정반장님이셨는데 굉장히 평소에도 제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 하면 항상 빠짐없이 댓글 달아주시고 배고프면 연락해 이렇게 가슴 따뜻한 말 보고 눈물이 지금 앞을 막 가려서 눈물이 그 앞을 가릴 뻔했습니다. 가렸습니다. 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님. 그리고 J3S30P님께서 뭐라 할까 해주실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MR까지 만들어서 MR 제가 기타 연주 다 하고 뭐 베이스 찍고 그렇게 MR 직접 만들어서 제가 올렸죠. 이미 올렸죠. 이제 시청자의 그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최연기 약속을 지키는 채널 흥길 최 채널. 자 여기까지 Q&A 끝. 다음 질문으로 사람들이 제 지인들도 그렇고 이제 구독자들 전부 다 이제 물어봐요. 대체 요즘 최연결 뭐 하고 사냐? 요즘 근황에 대해서. 근황을 서울 올라온 지 한 추석이 언제지? 추석 지나고 직후에 올라왔으니까 9월 말에 올라왔나? 9월 말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지난 거야? 반년 넘게 지난 그치? 반년쯤 됐네. 사이 어떤 일이 있었냐. 올라와서 이제 연습실 자리를 잡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자 일자리를 구현해서 열심히 자리를 한 찾아봤어요. 자리를 찾아보고 처음에 사무보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좀 뭐랄까 퇴근하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무보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잘 안 구해졌죠. 중간에 쿠팡에서도 한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다 포기한 찰나에 뭐 술집, 뭐 식당 이런 데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아무 때나 딱 지원을 하려던 찰나에 바로 집 앞에, 말 그대로 진짜 집 앞에 뛰어가면 3분 거리 일자리가 있어서 뭔가 여기다 지원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됐고 11월 말부터 일을 해서 지금까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그랬지만 웃음을 잃게 됐고 남의 돈을 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요즘에는 음악을 하려고 휴학을 했지만 음악은 안 하고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그래도 좀 약간 좀 허슬하면서 열심히 또 반짝 올렸다가 요즘에 또 잘 안 하고 또 중간에 목을 좀 살짝 다쳐가지고 또 쉬었고 퇴근하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퇴근해서 뭐 밥 좀 꾸역꾸역 먹고 롤챔 몇 판 하다가 자고 반복 그렇게 반복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근황입니다. 그게 건전하지만 약간 이상향이다기보다는 엉망진창 엉망진창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웃음도 잃고 웃음을 잃었어. 웃음. 많이 잃었네. 웃음 많이 잃었어. 내가 군생활 하면서도 이것보다 많이 웃은 것 같은데. 그치? 이제 뭐 전 질문이랑 이어지는 건데 이제 흥기리는 진지의 시리즈 이거 왜 요즘에 업로드를 안 하는지. 첫 번째로 이제 뭐 일을 하니까 평일 일하고 주말에 쉬고 그런 일이 아니라가지고 딱 시간을 딱딱 그때 사람들이랑 맞춰서 빼기가 어렵고 찍어줄 사람이 없고 두 번째로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겠는데 흥기리는 진지의 기획 의도가 뭐였냐면은 초반 영상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음악을 뭐 그렇다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노래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타를 엄청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반인이 이제 무작정 그냥 음악을 해보자 하고 딱 그 이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가감없이 다 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 밀양에 있을 때는 백수였고 뭐지? 백수? 저 모조리 다 처음 하는 거니까 로직도 사야 되지 그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뭐 커버 사진을 찍느니 커버 영상 찍을 장소를 찾는다느니 그리고 마침 또 마찬가지로 백수였던 친한 친구 그 친구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찍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좀 찍기가 쉬운 환경이었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찍어줄 사람도 없지, 뭐 시간도 없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음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모든 과정을 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기는 많아요. 예를 그치. 들어서 밴드 멤버를 구하고 다 모았어. 다 모아서 밴드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데모곡을 녹음을 해서 음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뭐 클럽에서 데뷔 무대를 가지고 처음으로 뭐 멜론에 우리 음악을 뭐 올려보고 뭐 처음으로 버스킹을 해보고 처음으로 뭘 하고 처음으로 뭘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일주일 만에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자리 구하고 밴드 지금 못 구한 지 지금 반년인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밴드 멤버를 구한다 해도 음원을 뭐 일주일 만에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콘텐츠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 제 마음 같지 않다는 점. 힘듭니다 여러분. 후원 계좌. Get a job. First, get a job. 다음 질문. 이제 그거죠? 그런 천길에게 2020년에 계획이 있는지? 계획 있죠. 당연히 있겠죠? 대학가요제 우승. 대학가요제 우승. 대학가요제가 생겼다는 그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폐지됐던 대학가요제가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을 해서 좀 MBC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항상 대학가요제가 서울에서 항상 이루어지다가 일산이었나 고양이었나 거기까지 밀려갔죠. 그리고 2020년에는 어디더라? 강원도까지 밀려갔어요. 대학가요제의 위상이 낮아진 것 같이 느껴져서 좀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해 범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과연 대학가요제가 열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가요제 우승 목표 일단 목표 그리고 하지만 대학가요제를 나갈 밴드가 없어가지고 대학가요제를 나가기 위한 밴드를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우리 흥기리는 진지에 다수 출연 경험이 있으신 우리 구번제 MC님 저와 군생활도 같이 하고 자대 전입을 하니까 선임으로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설적인 밴드 다살에 같이 활동을 했던 동기고 함께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풍파였어?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하기로 그런 약속 아닌 약속을 했고 제가 돈방석에 앉혀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그건 했지. 기타리스트는 이제 구했고 베이스, 드럼, 뭐 키보드, 댄서, 바이올린, 색소폰, 클라리넷 상관없어요. 의향이 있으신 분 연락도 바랍니다. 열정 가득하시고 돈에 연연치 않으시고 돈에 의연하시고 그러신 분. 그리고 음악 열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경력직우대. 경력직우대. 경력직. 대학가요제를 나갈 거라는 점. 그리고 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또 계획이고 좀 이제 유튜브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금 144명이라는 거대 유튜버이긴 한데 생각보다 잘 안 늘지? 유튜브 스타로 성공하는 일은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 내 마음처럼 구독자 수가 팍팍팍 늘지도 않고 한 번씩 싫어요도 박히고 그 댓글 그거 이거 캡처해서 보여줄 거야? 그 유명한 그 댓글이 있는데 shit shit 이라는 근데 그게 좋은 shit인지 나쁜 shit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구독자 뭐 두 명 늘면 하나 빠지고 내 음악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건데 뭐 물론 커버도 좋지만 커버만 하다 보니까 내 음악은 하나도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좀 내 음악을 만드는 게 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내 음악 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앞으로는 유튜브는 말 그대로 좀 기록용으로 나의 그 음악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한 번씩 이제 커버하고 싶은 음악 생기면은 뭐 커버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고 데모곡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한다? 집중을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클, 사운드 클라우드 언제 만드세요? 흥길님 사클 언제 만드세요? 흥길님 유튜브에 자작곡 언제 올려주세요? 하는 무수히 많은 사클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아껴주시는 굉장히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하루빨리 그런 곡을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많은 자작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을 안 했지만 곡은 많습니다. 자작곡을 좀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뭐 복학은 아직 학생입니다, 여러분. 복학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5학번 차이 나나? 6학번 차이 나나? 내년에 하면 6학번 차이 나네. 모르겠네요, 참. 비록 웃음은 잃었지만 대신에 돈을 얻고 있고. 응? 돈도 없다? 앞으로 좀 더 이제 심기일전해서 멋있는 말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그 미국의 작가 비비안 그린이었나. 그 뭔가 좀 실존주의적인, 아 나도 저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실존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존만 하고 있지? 존재는 하고 있지? 존재만 하고 있지? 아무튼 여러분도 그런 멋진 삶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파이팅! 다음 영상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알차고 유익하고 웃음을 주고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웃음을 포기한 영상이지만 이건 다음 영상으로 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